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아이오닉5의 새로운 버전이죠. 보통 연식변경, PE,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번 아이오닉5의 경우 2021년도 2월에 처음 출시가 되고 3년 만에 PE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PE와 페이스리프트의 차이점은 약간 있는데 얼굴까지 싹 바꿨다, 화장을 진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페이스리프트, PE든 그동안 좀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개선한 버전이 바로 PE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와서요, 꼼꼼히 한번 찾아봤어요. 무려 20개가 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핵심 부분만 빠르게 만나보시죠. 전면부의 디자인은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바로 범퍼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기존에 비슷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형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 범퍼가 꺾이는 형상이 좀 직각으로 해서요, 바로 떨어졌었거든요. 피라미드처럼 생긴 영상이 훨씬 확대가 되면서 보시면은 차량 자체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스탠스 자체가 좀 길어지면서요. 측면부의 이 가니쉬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겠죠. 기존 가니쉬는 요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퍼 형상이 바뀌면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 저항,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첫 번째로 전면부 디자인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럼 바로 측면부 보시죠. 두 번째 변화입니다. 측면부인데요. 측면부는 좀 밋밋하잖아요. 아니, 벌써 눈치채셨다고요? 우리 감독님이 욕을 찍고 있어. 보세요. 아우디스럽기도 하고요. 기존에는 좀 딱딱했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은 마치 아우디의 차량을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선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거 접어도 한 각도가 요 정도가 돼서 이게 접은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접힌 각도도 많이 개선해서 확실히 접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으로 달라졌습니다. 측면부의 또 다른 변화, 뭐 이건 공식이잖아요. 휠 디자인은 측면부에서 페이스리프트나 또는 연식변경, PE 버전에서도 항상 바뀌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휠은요, 총 5개의 살이 있는데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벤츠 차량인 줄 알았어요. 그냥 심플한 느낌이고요. 공력 성능이 강화가 되었고요. 사이즈는 255, 45R 20인치입니다. 여러분, PE 버전인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존보다 27km의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버전보다는 배터리 성능 개선과 함께 27km가 늘어났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배터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아이오닉5N에서 4세대 배터리 얘기했었죠. 산타페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 이 얘기를 했었죠. 4세대 배터리가 적용되면서요,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가운 점이죠. 그럼 세 번째, 후면부 디자인 보시죠. 자, 후면부 디자인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피디님, 먼저 얘부터. 이 디자인, 리어 스폴러의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형상이 한 이만큼 늘었어요. 정확히 50mm니까 5cm죠. 5cm가 쭉 늘어나면서 공력 성능이 개선되었고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여기에 좀 개선사항이 또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핫해치 같은 디자인은 먼지가 묻으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먼지가 쌓였어요. 그래서 짜자자잔, 드디어 리어 와이퍼가 생겼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디테일하게 개선해 준다는 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도 카메라가 생겼죠. 이 카메라의 역할은 뭘까요? 빌트인 캠2가 적용된 얘기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안에 룸미러를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미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제는 아이오닉5에서도 버튼을 누르면 외부 상황을 볼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럼 후면부에 다른 변화 없었을까요? 범퍼의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면부와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전면부도 좀더 와이드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면 후면부의 디자인도 역시 와이드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몰딩 영역이 좀 달라졌죠. 전면, 측면, 후면부의 디자인 변경사항, 그리고 공기 저항 개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에 달라졌는데요. 소소한 변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달라진 게 가장 반가운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이 좀더커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된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실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보시죠. 새로운 실내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 눈으로 좀 스캔을 쭉쭉 좀 하고 있어요. 실내로 들어왔을 때 많이 확 달라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편의성들이 증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콘솔. 현대차의 첫 번째 EGMP 플랫폼으로 출시한 차량이 바로 아이오닉5였잖아요.
제일 신기했던 건 손을 놓고요 누르면 이렇게 이동되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덕분에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유가 너무 작아 막혀서 뭐 내리지 못해 측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아일랜드 콘솔이죠. 아일랜드 콘솔은 확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요 컵홀더 요 두 개가 요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이거 없었는데? 스마트 무선 충전 기능이 요 밑에 쪽에 있었는데 드디어 위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칭찬해야죠. 자 제가 한번 제 핸드폰을 올려볼게요. 제일 큰 사이즈인 갤럭시 울트라인데요. 물론 뭐 운행 중에 이걸 보면 안 되는데 문자가 왔을 때 인지할 정도는 괜찮은 거잖아요. 딱 좋은 위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그리고 새로운 콘솔과 함께 디자인도 확 달라졌어요. 공조기 쪽에서는 기존의 이쪽에 네모난 버튼이 있었고요. 이런 디자인들 등이 뭐 불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선했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데요.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풍 열선 기능들을 이쪽에 분리했고요. 그리고 핸들의 온열 기능, 주차 카메라 기능들을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냥 운전하다가 이렇게만 누르면 돼. 덕분에 이쪽으로 키들이 빠지면서요. 기존의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이 변경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식 변경보다는 이렇게 PE 버전을 통해서 즉 새로운 개선을 통해서 달라진 점이 예상보다는 좀 반갑네요. 어? 잠깐만 핸들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요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분리되고요. 운전할 때 보통 이렇게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핸들에도 과거에는 뭐 토크 방식에서 건드려야 돼. 우리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지금은요 HOD 기능이라고 해서 살짝 터치만 하면 인식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개선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 차량의 두뇌가 이슈라며 차량을 컨트롤하는 모든 기능들은 이 안에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은 바로 플랫폼 CCNC로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뭐긴요 이제 차에서 다양한 콘텐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속도도 정말 빠르고요. 저는 몇 번 이용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차량 아니라서 소리도 빵빵해. But I would prefer for various reasons what you might call a difficult really. 가끔은 극장보다 더 웅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이제 차 안에서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차량이냐 어떻게 하냐고요. 일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CCNC만 확인하시면 끝.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드렸는데 이 CCNC가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단지 콘텐츠만 본다고 아니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제공되고요. 차량의 대부분의 제어기가 이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중고차로 판매하실 때도 CCNC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가 이번에 달라진 부분이요. 자, 이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아이오닉 5 그리고 아이오닉 5 N9을 만나봤습니다. 소소한 변화들이 적용되었는데 무려 20여 가지의 변화가 있었고요. 이번 변화는 그동안 기존 고객들이 나 불편해 이런 부분들을 현대차가 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가격이죠. 좋은 가격에 출시가 된다면 그래도 포니의 헤리티지를 이어오고 있는 이 아이오닉 5의 새로운 변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네요.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